호남의 3개 시도지사가 6년 만에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부활시키고 호남의 상생 도약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열매를 수확해보자는 건데 상호협력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용훈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북의 시도지사가 520만 호남권 번영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며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재가동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3개 시도지사의 사령탑이 모두 교체돼 상생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한 겁니다. 영남권과 함께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호남권이 인구수 등에서 충청권에 밀리는 등 추락한 위상을 만회해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호남이 이렇게 기울러가지고 균형감각을 놓친 채로 대한민국 코가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호남이 하필이면 우리 세대에 와서 이렇게 작아졌다는 이 현실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시도는 아시아 전당 활성화나 호남권 시도 간 인사 교류, 군산 목포 간 철도 건설 공동 대응 등 시도별로 각각 4건씩 모두 12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또 매년 2차례씩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합의하고 경제나 문화예술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정부 활동을 공동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3개 문항의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호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대정부 건의 및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긍정적인 여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6년 동안 개점유업 상태였던 정책협의회가 말해주듯이 서로 잘 살자고 만나놓고 자기 몫이나 챙기는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전북에서는 그동안 호남 몫의 사업과 예산 등이 광주 전남에만 치우쳤다며 이번에도 광주 전남에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